끼야. 자유롭하지 않느냐. 시민 우선 행정, 시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열 유면누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헌 유면주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돈 이장단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국 주민자치위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표창장 전태원님, 이학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수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해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17일 이천시장 엄태준. 예, 지금까지 일곱 번째거든요. 근데 보통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앉아서 드리니까 또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올리기 전에요.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해 주신 시도위원님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정해양위원장 김인영 도의원입니다. 아, 제가 4년 동안 어디를 제일 많이 왔나, 제가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식으로 매일 쓰는데, 율면이 최고 많이 왔습니다. 아, 너무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님들께서 잘 불러주시고, 숙제도 많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아, 율면엔 어떤 혜택을 줬나 한 세 가지 정도 꼽으면, 다 타시는 농민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의결해서 5만원씩 타는데요. 거기에는 엄태준 시장님, 동종철 의장님, 김하식 교인위원님이 함께해서 50대 50으로 작년 10월부터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소형 농기계가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아놓아서 이천시에 488대가 왔습니다. 최고 많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율면 복지관에 땅은 이제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땅은 시에서 사주셨고요. 특별 조정교부금을 20억 받아서 도 지사한테 20억을 받아서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 해드렸는데 제가 딱 하나 못한 거 있습니다. 신축 배수펌프장. 그 부분을 계속 노력했는데 하천 기본법이 안 됐다라서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농어촌 공사 지사장 만나서 이거 얼른 꼭 확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제가 해결해 드리면 그래도 최선을 저 나름대로 잘했다 생각하고요. 늘 불러주시고 주신 점은 잊지 않고 더 열심히 경기도에서 농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율면은 농업이 많고 또 먼저는 하천 그런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지방도 하고 그래서 율면에 최선을 다 했지만 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경기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율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율면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허원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원도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율면 주민과에 대해 같이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표창을 받으신 모든 분에 다시 한번 그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일 위원장님하고 간부들한테 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 지난 3월 9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울진 산불 화재에 가가지고 그 화재가 크게 나는 데는 보상을 크게 해주고 적게 나는 데는 적게 해서 이게 선택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경기도 비례도의원으로서 4년 동안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윤선열 후보 당선인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선거기간 중에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끼친 점에서 다변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율면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인, 그다음에 노동자,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의 대풍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동철입니다. 요즘 한참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동안 10년을 지켜오시고 또 앞으로 10년의 더 성장 발전을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몸까지 다 애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맞춰서 또 시장님과 우리 간부 동무님께서 인명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또 가려운 부분을 시장님께서 당연히 긁어주시라고 했고요. 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를 좋다는 여기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계신 모든 분들 마음 탁 털어놓고 시장님한테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성장 발전을 유리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화식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 사회자분께서 소개를 하는데 노인 회장님 먼저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율면은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단체들을 먼저 소개하는데 율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율면에는 어르신들이 타 지역보다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율면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 뭐 희망사항에도 희망패치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보다도 율면 더 배정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이제 시장님과 또 함께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한 3일 전서부터 이제 그 농촌 일손이 딸려서 우리 조합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잠깐 오려는 거예요. 왔더니 일손이 딸려서 몽골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몽골 단체와 우리 이천시와 MOU를 맺으면 이게 빨리 소행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농촌의 일선을 돌아드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검토해봐라.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은, 8년 전에 율면 왔더니 의원 없다 이런 소리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율면에 의원 없다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모든 분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희 의원입니다. 네, 저희들도 벌써 민선 7기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시장님 소개할 때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 행정을 하신다라는 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조금 낯이 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또 특히 또 우리 율면에 많이 또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예산을 해주셨고 또 그에 또 김영 의원님께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주셔서 이천시의 행정에 또 우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또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이제 도비가 오면 저희도 시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 확보한다는 거는 해봤던 시 돈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유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움직였고 저 또한 항상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행동으로
또 실현을 할 수 있게 우리 일면 주민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또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 느꼈습니다. 항상 저희들한테 따뜻한 말, 항상 반갑게 말씀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과 팀장님 같이 하셨는데요. 네, 함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네. 네. 행정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그 교통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팀장이 같이 하셨는데, 대중교통팀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예. 이제 민선 7기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아, 이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요. 선관위에서도 지금 자리 함께 하고 있어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예.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2018년도 6월 1일에 취임해서요. 14개 읍면동 다 이렇게 다니면서 또 마을도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어색하고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뵙고 있는 제 마음이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잘 이해하기 힘들어도 마음은 예, 이해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는 예,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맞아주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장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은 후보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쳤는데 선거 때마다 시민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또 부득이하게 또 선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지난번 대선 때도 너무 과열이 돼서 시민들 사이에 그렇게 평상시 잘 지내시던 사이에서 이렇게 또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그런 일은 좀 없어지거나 좀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지하는 분의 장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상대방 후보자의 그 부족한 점을 자꾸 지적하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감정으로 남아있게 되고 감정 싸움을 하게 돼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저도 이제 후보자가 되겠지만 후보자 본인들도 그렇고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이 지지해 주는 그분의 그 장점을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험담은 좀 자제하고요. 오히려 후보가 듣던, 특히 후보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렇게 인사드렸던 많은 후보님들 또 이제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중하게 저에게 2014 살림을 맡겨주셔서 달려온 시간이 이제 4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또 이제 그것에 대한 또 평가도 남아 있겠고요. 그 4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느끼고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눈으로 글을 읽어서 배웠던 것이 현실에서는 너무 달랐던 부분들이 많고요. 현실 행정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거를 함께 또 공유하고 싶어서
이 공유해야만 우리 이천 지역 사회가 정말 앞으로 시장이 어느 분이 되더라도 예, 더 건강한 지역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됐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치에 들어가는 돈, 행정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입니다. 우리가 혈세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예,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시민들의 피와 같은 그 세금이 잘 쓰여져야 정치도 잘한다고 하고 행정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금이 잘 쓰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민들이 살아가시는,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그 삶의 질을 높이고, 예, 생활이 보다 좀 개선되고, 그런 쪽으로 돈이 쓰여질 때, 세금이 쓰여질 때, 정치 잘한다고 하고 행정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쪽으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려면 가장 우선되는 것이, 그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시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마을의 숙제는 뭔지, 지역의 숙제는 뭔지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읍면 동장도 있고 마을의 이 통장님들도 계십니다. 시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마을의 숙제가 어디 있고 또 지역에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대통령이 가장 잘합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잘합니까? 시장이 잘합니까? 읍면 동장이 잘합니까? 이 통장님들이 잘합니다. 이 통장님들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통장님들이 쓸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까? 정치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쓰는 그 돈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가장 많습니까? 대통령한테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가장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모르는 게 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이 모르고요. 그 다음이 이장이고 이 통장님들은 가장 잘합니다. 또 가정 문제까지 들어가면 이 통장님보다 식구가 가장 잘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려고 노력해도 이 통장님보다 잘 알지 못하니까 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해당 마을에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장님들이나 우리 읍면 동장님들이 그 세금을 쓸 수 있는 그 권한들이 많아져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세금의 효율성.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늘 정치 이야기하면 또 행정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내가 낸 세금을 쓰는데 왜 저렇게 허투루 돈이 쓰여지지?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이 쓰여지지 않고 왜 엉뚱하게 쓰여지지? 왜 우리 공평하지 못하게 쓰여지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노력하고 애써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장님들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시장을 만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만나려고 하고 만나서 우리 마을에 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꼭 하고 싶고 지금도 진행형인 사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비록 지금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예, 15억 원씩 배정을 하고 그것을 시장이 개입하지 않고 시청 본청이 개입하지 않고 읍면동장 중심으로 예, 이 통장님들과 또 지역사회 리더분들하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5억 원이 아니라 앞으로 50억 원이 되고 100억 원이 되고 더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게 만약에 100억 원이라고 하면 율면의 마을 수가 22개, 24개면 마을마다 얼마가 배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 이장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여지겠습니까? 그 돈이? 마을 주민들이 돈이 안 합니다. 그 돈은 마을 주민들이 정말 마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쓰게 되어질 겁니다. 한 해, 두 해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절대 마을 일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지에 대해서 머리가 좋고 나쁜 게 관계없이 이 지구의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제도화 되어진다면 제가 보면 우리는 시장 하나 잘 뽑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마을별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선거 때마다 누구를 하나 잘 뽑아서 그 사람에 의해서 잘 되어지기도 하고 못 되어지기도 하는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사실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천 지역, 특히 율면 지역이 예, 잘 되어지려면 아까 그와 같은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되어지고 제도화 되어져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것을 되돌리지 않고 예, 확대해 나가고 이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 이천시는 예, 대한민국에서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세금 쓰는 일과 관련해서 예, 다 배우러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크게 배웠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잘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4년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하나의 사업들을 경쟁들을 많이 합니다. 지자체별로도 경쟁을 하고 나라별로도 경쟁합니다. 그 가정은 경쟁을 안 하나요? 마을도 경쟁하고 다 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그거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살아가는 그 요청도 내용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바로 마을 주민들입니다. 마을 주민의 대표가 이 통장님들이고 그러니 그분들이 예,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마을의 힘을 뺏어가고 예, 세금을 다루는 권한들이 자꾸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면 1952년도 5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읍면 동장님들을 선거로 뽑는 그런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잘 뽑을 수 있는 그것보다 그거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동장을 잘못 뽑기는 시장을 잘못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장을 잘 뽑는 것보다 읍면 동장을 잘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더라도 시민 통제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정말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예, 언제 누군가가, 읍면 동장, 우리가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그런 거를 좀 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솔직히 여러분들 저 자주 찾아뵙는다고 하지만 시장 얼굴 보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읍면 동장님들은 만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선출직으로 하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동의가 되시면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옳다고 믿는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 내용이 공감이 되어지고 공무원 조직에서도 공감이 되어지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동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회가 바뀝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예,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가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난 4년 가까운 기간을 되돌아볼 때 정말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그 부족한 점은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 또 박수 보내주시고 성원 보내주셔서 제가 고비마다 예, 잘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한 그 책임 다 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예요. 물어보고자 합니다. 네. 저번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10개 마을만 확정이 됐는데요. 밀면은 24개 중에 23개 내에는 희망택시를 이장님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각 밀면을 똑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장입니다. 예. 아, 예. 일단, 긍정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요. 아, 우리 이천 지역이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입니다. 예.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차를 많이 달아가고 보유해야 돼요. 예. 살림과 관계없이 또 자동차를, 자가용을 많이 보유하니까 생기는 게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커요. 크고 사람이 별로 안 타요. 거의 안 타요. 그리고 적자가 나잖아요. 버스에 대해. 그 적자를 어떻게 배우나 봤더니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돈을 대죠. 그렇게 아니면 안 다니니까요. 그러면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대중교통이니까요. 우리가 원할 때 오지도 않고 네. 또 드문드문 있고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 시내권만 아니면 전부 다 희망택시로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명같이 지금 그렇게 뭐 한 마을 빼놓고는 다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전제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스는 예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거 있으면서 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예 그것에 동의가 되어지고 전체를 또 희망택시로 돌리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운수사업자하고 또 얘기가 나눠져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읍면 동지역은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 읍지역도 그렇고 면지역 중에서 이렇게 논의가 전체적으로 되는 데 있으면은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전체를 다 버스를 저기 하고 스탑시키고 예 희망택시로 돌리게 되면 시민들만 다 만족해 한다면 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사실 전면적으로 되면 시내 같은 경우도 주차 수요를 확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도로 사정도 훨씬 낫죠. 자가용을 많이 안 가져오니까요. 예.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일단 윤회에서 그렇게 예, 요청을 주시는 거니까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 우리 윤회원의 예, 시장님께서 아, 큰 관심과 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껏 시장 활동을 해오신 걸 보면서 우리 농촌의 물면 특별히 농업이 전체적인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주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남북권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장원 남부 중심지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 종합 스포츠센터 집을 도중에 기공을 오늘 기공식을 해주셔서 전에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회장님 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한 이러한 그 생각으로 고마운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도 농촌에 대한 그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셔서 남다르게 또 많은 그런 살펴를 보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이천시가 이제 도시 쪽으로 이제 북부권이 발전되고 남북권으로는 이제 농촌 지역이 발전되는데 이번엔 남북권에는 또 종합소득, 농가소득, 농촌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분야에서 시장님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다 보니까 이번에 품종갱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 재배가 농가소득이 한 50% 정도 차지하는데 큰 데도 차지한 것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알찬벼, 해질벼 이거를 이제 남북권이 작년도에는 전적으로 100% 참여를 했죠. 개발한 후에 바로. 근데 북부권에서는 그걸 동참 안 하다가 올해 또 7개 농협의 쌀 생산에 이 알찬하고 해들을 100% 참여하겠다. 이렇게 그냥 추청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쌀 재배 농가들한테 의욕을 주시고 또 많은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획기적인 농장 혁신의 결과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많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오직 건강주 위하시고 잘 살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일전에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김영도 의원하고 대화를 하다가 농정 예산이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비중이 얼마고 2010 얼마냐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는 전체 4%밖에 안 되는데 2010은 한 11%가 전체 예산에서 농정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더욱 그 농촌 지역에 많은 그런 그 관심을 더 가져주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남북권의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남부의 그 모두 시정 방침에서 봤습니다만 355억을 투자도 해주시잖아요. 율면서 동창원에. 네. 이것도 이제 중심 지역은 많이 가고 설성 율면이 이제 두 군데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있지만 또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또 율면도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제 지금 계획은 서 있지만 좀 필요한데 더 이렇게 좀 잘 확충해 주셔서 골고루 이렇게 지역에서 355억이 남북권에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율면으로 접혀 들어오면은 우리 율면에 이제 시장님이 이렇게 노인 우리 고령화가 우리가 제일 높잖아요. 43%까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원종성 우리 이천시 노회장 계십니다만 이천시에 가 계셔도 마음은 꼭 율면에 와 계시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회를 하시면은 오셔가지고 이천시 전체 노인회에 말씀해 주시지만 율면의 노인 복지회관 쳐주신 거 여기 왜 공화국제가 남북권 해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해주고 중국이 되면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에 고당교부터 뭐 바로 이제 율면 시작되거든요. 들어와서 고당리 후재지로 오고 우회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또 조금 오면은 충북리 월포 삼리 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가 교통이 아주 초입인데 우선 나갈 때부터 말씀드리면은 고당교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나가다가 그 우회도로에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직각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가다가 정지하지 않으면은 직선에서 오는 차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도로는 초입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당교 지나서 일면 들어오는 그 초입에 그렇게 표시 있고 우리 이천 일면 표시 있는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갈 때 보면은 항상 옆을 돌아보고 한참 섰다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직선하고 마주치니까 교통사고가 엄청 발생되어지고 많이 있고요. 또
들어올 때는 지선을 직접 뽑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들어온 소재 지선을 때 봐야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국제스럽게 이제 좌편으로 좌편 회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륜에서 나오는 그 도로의 사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고 또 지선을 서야 되고 이런 공간이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 지금 이천시도 그렇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 어떤 그 교통분화를 가지고 있냐면은 사고 미연 방지비 교통의 흐름을 잘 하기 위해서 여기 뒤, 뒤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예, 회전 교차로라는 그 사업을 해서 차를 많이 이렇게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그 장원동 앞에 있는 그 회전도로도 만들어주셨고 장덕동에 있는 것도 만들어주셨고 이천 서희동상도 만들어주셨잖아요. 이런 그 회전 교차로가 필요한데 율면 들어오는 지역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가 이게 뭐 예견된 사고가 분명히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교통도 많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단계부터 율면 들어오는 바로 그 초기 그 경계 표시판 있는 안내 표시판 있는 지역에 그걸 해줍사 수차원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면장님한테도 관심 가지고 보시니까 면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논의 많이 있다 보니까 사후로. 예. 그거는 이제 어떻든 매립을 해서 놓고 또 조금 더 나오면 하우스가 있거든요. 하우스 쪽으로 좀 확대해서 하면은 그 면적은 충분히 이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 율면 지역에 이제 복지관, 종합복지관이 거기서 서서 이제 우리 원효성 시장님, 저, 늘 말씀드리고는 남북권 노인복지 해가지니까 설성도도 와서 이용하고 상원도 와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차가 더 많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시장님이 해주시는 38국도에 연결해주신 도로를 또 이번에 크게 일련 지역에 통일해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차가 엄청나게 또 이게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성 우리 고당의 소재지 들어오는 길과 직선 도로와 또 고당 중국 나간 도로에 회전 교차로가 없다 했을 때 엄청난 위험이 가중된다. 이런 것이 이제 예견되기 때문에 시장님 오신 길에 중간도 간청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네, 저기 그 팀장님 그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 뭐 반경 이거는 뭐 땅을 더 확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의 문제인데 제가 걱정은 저희가 직선도로잖아요. 저 그게 속도가 빨라서 네.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뭐 들어 사실은 회전 교차로가 기능을 하려면 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곧 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먼저 들어간 차량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주저주저 하지 말고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들어오는 그 차량 중에 차도 중에서 어디가 특정 도로가 속도가 나면 다른 데서는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일단 요청을 하시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 그 위험성이 있으면 나중에 또 설치하고 나서 그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검토를 전문가들 저기한테 검토를 분명하게 받으셔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개관이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단체장님들과 노인 어르신들께서 둘러보시고 출진실이 또 타인실 뭐 관리실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건물을 지을 당시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협소하고 더플러스를 이용해서 많은 노인들이 오셔서 출진을 치료를 하고 또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여가 시간을 뭘로 보내냐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3층을 올려서 거기다가 저기 그 서예 교실이라든지 아동 장기 건강관리 등을
좀 해주셔서 하는 부탁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관도 안 되는데 진축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굉장히 욕심이 좀 과분한 것 같습니다만 네. 시간을 가지고 염두에 두셔서 네. 네. 우리 남부동의대 회원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항상 해야 된다는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근로자 상황이 정식 근로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 농촌 근로자는 올해 대략 8,000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일반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전국에 이제 흩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배치가 저희 뭐 이천 지역에 몇 명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하식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느 나라가 됐든 아까 뭐 몽골 지역을 뭐 MOU 해가지고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나라가 됐든 농민단체에서도 건의를 뭐 다시 하겠지만 그 MOU를 좀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그 계절 근로자라도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빨리 그 지원이 돼서 사실은 계절 근로자 부분은 그러자 나서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일단 이제 상반기는 그렇고 이제 상반기 중에 거의 이제 코로나 상황도 이제 마무리 될 거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해서 이제 그 저기를 하고 있어서 신청을 하도록 업무 지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숙소 문제가 제일 그 민감하고 정부에서는 원칙적인 그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스스로 막 저기 한다는 것은 정부는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걸 지켜야 되는 그 이 사회,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어려움인 거거든요. 이게 심플하게 막 사회가 요구하니까 다 이렇게 하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정부가 취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말씀 주신 게 저도 공부를 해보겠지만 농막을 일정한 저기 보안장치를 해서 이제 숙소로 사용 가능한 것 예외 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예외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말씀 주셨으니까 연구하고 해서 답변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이 노인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관을 200평을 지금 종합운동장 그 주차장 하는 데다 지어주시고 또 각 마을에 회장님들한테 작은 돈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큽니다. 420개의 경로장이 그 봉급을 해주셨고 또 금년에 또 뭐를 해주시냐면 노인들이 불악에서 식사를 하실 적에 다 교자상에서 다 잡으세요. 그럼 교자상을 잡고서 일어나려면 한 바퀴 도로에 일어난대요. 다리를 문띠니까 짚고 일어나느냐고. 그래서 그 식탁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820개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각 종로당에 2개씩 의자 12개씩 해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노인들한테 이제 급한 불은 끄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는 지금 복지관,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지어져 있는 게 내부가 너무 협소하게 설계가 돼가지고 누가 봐도 가정집 진 것마냥 해놨대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인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장기, 바둑, 서예, 뭐지 여자들은 요가 이런 것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급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하고 우리 노인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당초에 이 율면만 생각을 해서 차를 25인승을 시에서 배정을 했었어요. 계획을 세웠던 거를 35인승으로 늙었습니다. 35인승으로 늙은 거는 왜 늙었냐면 이게 설정뿐이 아닌데 설정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설정꾼들이 설정에서
거주하고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차온 우리 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큰 거로 해서 설성의 어느 지역에 모이시면 모셔다가 여기서 놓으시다 가시게 하고, 이러면서 각부락을 이제 마을에 관해서 모이시면 한 바퀴 돌으면서 하고, 그 차가 여기 와서 복지관에만 들리는 게 아니고 목욕탕까지 들릴 겁니다. 예, 목욕탕에 목욕하러 오시는 분은 거기서 목욕을 하고 계시다가 가실 때 그 차 타고 가시면 좀 좋지 않냐. 이제 치료실이라고 해서 풀장인데, 풀장엔 그 무릎이 아파서 일을 못 하시죠. 걸음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옆에 파이프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운동을 하셔서 다리 운동을 많이 하실 수 있게 그 장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탈의실하고 샤워실하고 수치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쁘하게 우리 대표분 여러분들이 6월 초에 지금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해 주셔서 그게 활성화가 잘 돼야 우리 지금 노인회장님이 해주신 그 건물을 3층을 증축을 해서 눈뜨게도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뭐 다른 거는 지금 조합장님이나 다른 이장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그렇고, 전 노인회장이나 노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우리 시장님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율면장 김용길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끝까지 잘 지켜주신 기관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시장님이 저희 율면하고 농업 분야 농민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십니다. 오실 때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율면에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조합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합장님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뭐 농업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56%가 증가했더라고요. 축산 분야는 한 36%가 예산이 증가했더라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율면이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JOD하고 신필대 가는 도로가 1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아까 말씀 많이 하셨던 3월 말이면 노인복지관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 운영을 해서 5월이나 6월이면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355억 원이 투자되는 남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도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물명과 농민들을 위해 더욱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시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 주신 내용이 아직 다 실천 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더 잘 챙길 거고요. 오늘 또 말씀 주신 내용들, 그리고 미처 말씀 못 주신 분도 우리 그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주시면 각 부서에 배정을 해서 제가 책임을 맡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율명 파이팅!